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더 힘껏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다름질하라,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경주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잘한 사람 결국 상을 받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소망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그래서 분명한 경주는 상이 주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끝까지 잘 달려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당당히 승리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힘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훨씬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켰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고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주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끝까지 잘 달려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세임을 얻고 2022년도의 경주에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라. 여러분,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가벼운 이 복장, 가벼운 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은 경주하는데 다 불편한 것들입니다.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은 뭐냐?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죄의 습성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경주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다 이 정리합니다. 이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조차라도 방해가 되면 이 질끈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빡빡 깎아버리다든지 뭔가 투박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가볍고 간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이 무거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얽매여져서 나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습관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그 행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잘못된 그 죄의 습성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세상 염려, 이 재리의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 정말 이 세상의 물질 욕심 그런 또 재리의 염려 이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앙의 경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시험 받은 사람들 다 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아간이 그랬죠.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또 가룟 유다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신앙의 경주하는 열심히 경주하려고 하는 데서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세상의 염려가 참 많이 생겨진 때예요. 세상의 염려로 사로잡혀 있어 보세요. 이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정욕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 술 취한 음란 또 쟁토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정욕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 받았지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의 경주에서 참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앞길을 잡고 막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때도 있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얽매이는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게 하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꾸 죄의 습성인지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있는 또 세상의 염려와 이 재리의 유혹 때문인지 또 이 세상의 정욕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인지 그리고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2022년도를 맞이한다면은 역시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믿음의 주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로 세상의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 말씀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러더니 그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면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값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갈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보고 앉아있어 보세요. 벌써 그냥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거야. 어디도 갈 수도 없을 것 같, 뭐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 그렇게 세상은 온통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 반석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니까요. 파도를 바라보고 바닷물을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뭐 뜻하지 않은 시험들이 오죠. 근데 그 시험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열려질 뿐 아니라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송받아서 이제 11년 전에 우리 김성님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처음에 이제 파송받아 갈 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보냈죠. 예. 이민 가는 수준으로 발발이 싸가지고 다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그 모든 걸 싹 가져가. 예? 세 달 동안에 세 번 강도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지갑까지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진 부부가, 그러니까 현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까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런 그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오토바이를 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걸 배우고, 그리고 정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정글의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이제 15군데 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센터교회가 세워져서 센터에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국제학교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동역자가 돼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그때 바로 정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얼마나 은혜가 임했으면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그 광채가 너무 강렬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이, 얼마나 모세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방역수칙으로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문화가, 거리 두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너무 많은 시간을 갖기보다 이젠 주님과 좀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광채,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 좀 봐보세요. 빛이 나는지 광채가 나는지. 물론 마스크를 썼으니 뭐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광채가 나야 됩니다. 광채가 나야 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든 그런, 영적으로 보면 참 너무너무 삭막해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더 얼굴에 광채가 난, 그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됨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 신앙의 경주를 힘껏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을 잘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라. 훈련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이 프로 선수들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잘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체계적인 그 훈련을 잘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일수록 그 훈련장에서 땀과 눈물을 너무 많이 쏟는 거예요. 너무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정말 상을 받는 것처럼 역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정말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질 받는 것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징계로 채찍질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연단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만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훈련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잘 훈련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분 물질 연단을 받았죠. 사람 연단을 받았죠. 그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목적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신 그 고난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은 우리 가족들이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이 아니고 다 방해했습니다. 저를 잘 얽어매는 그리고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참 가족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또 100일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고난의 연단을 받는 훈련의 시간으로 저를 내모르셨죠. 광야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 닥터,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도 6년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그 전문의로서 그래도 그 분야에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데, 영적인 의사인 목사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른 영혼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어떤 장을 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그러나 그 훈련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네 단계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체험화의 단계입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의식화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몸은 빠져나와서 구원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 의식이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의식이 주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 양육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 생각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가정교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가대라든지 각 이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조직의 쓴맛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불편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진, 그 불편한 일이 생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 증거예요.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아직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렇게 크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조직 속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때로는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연단 속에서 그렇게 빚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나 혼자 성경 공부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크게 만들어져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한 분은 안 들어가려고 본분이 참.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편안한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 스몰 그룹에 들어가셔야 돼. 거기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참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이제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파송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체험화의 단계에서 그냥 바로 파송화의 단계로 빨리 파송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이제 내가 어딜 가?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발 가만. 어딜 가서 시험을 주려고 그래? 의식화, 조직화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숙한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양육과정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금년에 어떻게라도 그레이스 프리덤도 하고 인카운터도 하고 또 트레스티아스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성도 양육과정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 작정하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 도태되지 않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 자, 12절로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육체의 질병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상처가 질병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은 원어로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또 여기에 연약한 무릎,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마비된 그런 상태로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세임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데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바로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힘겹게 달려왔어요. 이제 2022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2022년도를 힘껏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잘 달릴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2022년도도 그냥 힘껏 달려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볍게 만드세요.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임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 표가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 표현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스케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계속되어지는 1000번째 새벽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해 첫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제 성찬식하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의 슬 특별 새벽 집회로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은혜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선두 그룹을 이제 달려가야 돼요. 바로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샘을 얻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어주시는 그 샘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